얘들아, 오늘 또 물붓으로 옷 그리는 거 물감 많이 만들어. 이 다리를 번호를 매길 수 있겠지? 이게 제일 밝고 1번. 1, 2, 3, 4. 1, 2, 3, 4. 빛의 방향에 따라서 틀리겠지. 그때그때. 그치? 아무쪼록 그렇게 큰 구조를 해석을 해서 빛을 쏘고 그렇게 그리라고. 이해돼? 자, 물감도 많이 만들고 물도 많이 해가지고 철퍽철퍽 그리면 돼. 붓끝으로 이렇게 모양 다듬으면서. 요거는 봉공근이 느껴지네. 여기 모서리 봉공근. 어떻게 생겼지? 요렇게 생겼죠. 네, 무슨 말할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무슨 말할것 같아요? 한 붓으로 이만큼 그렸다고 얘기할 것 같지 않아요? 이 붓은 몇달돼 보이는 붓끝이 완전 다 달았는데요? 붓끝이 없네요. 이런. 봉공근은 좀 봉공근처럼 생겼죠? 이름하고 좀 근육 모습하고 닮았죠? 그래서 요런 게 생기는 거죠, 그죠? 네. 지금 작은 구조 같이 그려주죠? 이몇 번째 붓이에요? 네. 두 번째. 아까 왔던 부분이죠, 그죠? 아까 왔던 부분이지만 또한번더 얹으니까 단계가 생기죠? 같이 연결해 줘야겠다, 그죠? 이제 말라가죠. 얘도 돌아가는 거 그려요.
아, 말라갈 때는 이 뒤에 있는 거 어떻게 알았어요? 눌려주라고 그랬죠. 네. 그 밝은데 돌아가는 거 이런 거 부담 없잖아요. 물감이 약하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물감 만드는 시간이 단축되고 있죠. 지금 구조에서 주는 감동이 엄청 큰데, 뭐 색깔 변화 이런 거 지금 중요한가요? 구조가 안 나오는데 색깔 변화 주면 뭐 해요, 그죠? 이런 두께도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있죠. 이건 몇 번째 붓이지? 예, 많이 만들어지고 있죠. 예, 돌고 있죠. 붓이 돌려면 시야를 계속 움직여야 되죠, 그죠? 이런 건 이제 죽여도 돼요. 자, 네. 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진짜 관찰이죠. 진짜 관찰이죠. 그렇지 않아요? 예. 많이 만들어졌죠. 이게 단순해 보였는데 단순하지 않아요. 찾을 거 많아요. 그래요? 단순한 게 세상에 있어요? 진짜요? 그럼 어떤 기준의 차이겠죠, 그죠? 아무튼 우리가 그리는 이 대상은 절대 단순하지 않아요. 살아있고 생각하는 사람이잖아요. 아, 여기는 뭔가 비워놓고 싶네요. 저 이런 거 한번 가도 돼요. 시원하죠? 예. 네. 우리 이런 거 한번 가도 돼요. 시원하죠? 이런 거 한번 가도 돼요. 시원하죠? 이렇게 한번 가도 돼요? 네. 이런 것도 한번 가도 돼요? 밑에 없어지나요? 자, 이거 세 면으로 나눠서 볼 수 있죠? 앞과 돌아가는 거 양쪽으로, 그죠? 얘도 말리는 두께 보이죠? 그 모양이 다 다르죠?
얘는 오리 이렇게 생겼는데 얘는 오리 이렇게 생겼죠. 자, 그럼 물붓으로 청바지가 다 완성이 되나요? 비슷하게 되죠. 예, 그러고 드로잉 붓질은 하고 싶으면 하세요. 예, 하지만 이 넓은 면을 다 드로잉 붓질로 할 생각하면은 안 되겠죠. 뭔가 이제 그리다 보면 가장 어두운 거, 이거는 진하다는 게 아니고 가장 강한 것도 없죠, 그죠? 가장 어두운 게 있죠, 그죠? 예. 길이 돌았어요, 그죠? 예. 뒤에서 본 바지 같아요? 제 같이 돌아가죠. 뭐와 뭐가 같이 돌아가요? 네, 바지하고 시보리가 같이 돌아가죠. 얘도 좀 채도를 좀 떨어뜨려도 되죠? 붓을 눌려도 돼요. 누르고는 이렇게 붓 돌려서 끝까지 갖고 오세요. 여긴 조금 얼굴 그릴 때도 뭐 구조가 거의 다 설명되면은 볼따구에 볼터치 좀 띄웠죠. 네. 그러면 좀 생기가 생기죠? 네. 구조 다 나오면 그죠? 네. 얘도 구조 다 거의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앞에 좀 이렇게 던져도 돼요? 물붓은 물을 좀 많이 써야 돼요. 그러니까 물붓이죠.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붓을 시작과 끝을 잘 정리를 해서 손끝이 맵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림 그린 사람이 손이 손재주가 그죠? 끝까지 이렇게 붓을 돌려서 마무리를 잘 해주세요. 얘도 같이 돌아가겠고, 넓은 면 할 땐 붓등을 눕혀가지고 하고 붓끝을 이렇게 마무리 잘 하고. 넓은 면은 붓등으로 그리고 끝까지 알았죠? 그리고 붓터치가 이 구조의 모양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붓터치만 있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뭐라고 표현했죠? 붓터치만 있는 거를? 그렇죠. 벌레. 아무것도 못 만드는 붓터치 있잖아요. 그럼 벌레. 벌레 모양 같이 있는 붓터치 진짜 영양가 없는 거 있잖아요. 벌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벌레가 되면 안 되겠죠. 그죠? 모양이 돼야 되죠. 외곽은 어떻게 그려야 된다고 했죠? 네, 끝까지 그리다 보면은 외곽이 닫혀요, 열려요. 네, 열려요. 끝까지 그리면요, 이렇게. 그래도 끝까지 그리면 열려요. 붓이 거의 닳을 때까지. 한 번 더 오면 또 톤이 되잖아요. 여기 무릎의 형태를 찾아야 돼요. 알았어요? 안 찾는 사람 눈에는 안 보여요. 예, 찾는 사람 눈에만 보여요. 똑같아도. 예, 물이 많이 말라버렸죠. 그죠? 예. 물붓은 혼자서도 많이 연습하세요. 예.
바지 가랑이 여기도 두께가 당연히 있겠죠? 네. 쌤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부분은 밝은 부분이 없어요. 이렇게 수직이잖아요. 구조가. 그죠? 예. 그래서 물 말랐을 때 돌다가 물이 많이 말라져 갈 때는 이런 데다 이렇게 한 번씩 눌려주세요. 이런 식 조금만이라도 이렇게 눌려주면은 차분하게 가라앉는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것도 손 이렇게 떨면서 있죠. 강약을 주세요. 예. 관찰을 좀 등한시하고 머리에 기억하고 있는 것을 손으로 빨리 급하게 나가는 사람, 관찰하기 전에 그런 사람들은 다음에 시험 볼 때는 뒤에 앉히지 않고 쌤 앞에 앉힐 거예요. 네, 그래서 쌤 눈만 바라보고 내가 눈이 얼마나 그림과 이미지를 보는 대상을 많이 번갈아 가면서 왔다 갔다 집중을 하는지 보게 할 거예요. 붓이 이렇게 들어갈 때와 그죠? 네, 이렇게 나올 때 이렇게 나올 때 끝까지 붓이 붓이 상당히 원초적이기 때문에 왜 그렇게 하세요? 왜 이건 어떻게 해요? 이런 질문을 할 게 없을 거예요 우리는. 그죠? 또 말라가죠. 네. 말라가면 이런데 죽이라고 했죠. 네, 죽이고 살리고 이 말이 좀 그래요. 그죠? 눌려준다고 얘기해. 죽이고 살리고. 제가 한 세 붓으로 다 그린 것 같은데요. 그죠? 그거 자기의 붓 횟수를 세워가면서 하세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내가 몇 붓으로 요거를 다 끝내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요. 한 붓으로 오래 그린다는 거에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왜 한 붓으로 오래 그리게 할까요, 쌤이? 왜 말랐는데도 또 그리라고 할까요? 그렇죠. 시야를 넓히는 게 제일 중요해요. 뭐 빨리 그리라. 시야가 넓으면 절로 빨라지는 거지 빨리 그리기 위해서 시야를 넓힌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빨리 그리기 위해서 시야를 넓힌다. 빨리 그리는 거가 좋은 그림의 기준은 사실 아니잖아요. 그죠? 시야가 넓어지면 그 그림을 크게 해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산을, 숲을 보게 되는 거죠. 숲을 보고 나무를 그리게 되는 거죠. 숲을 인식을 하면서. 그런 거지 막. 나는 빨리 그리기 위해서 한 붓을 오래 그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 물붓으로만 옷 덩어리 내기. 아, 이런 거 한번 가는 거 어때요? 예. 이거 그릴 때도 그랬죠, 그죠? 예. 하다가 이제 작은 구조가 좀 많이 잡혔다 하면, 자, 이런 것도 가는 거 어때요? 시원하죠? 예. 물동만 좀 잘. 시원하단 말은 또 큰 구조를 읽어주는 거죠, 그죠? 예. 손은 오늘 안 그릴게요. 예, 요거, 여기 손은 안 그리고, 손은 지금 또 따로 그릴 거예요. 예. 요런 이제 이 다리와 이 다리에 요런 공간 정리 있잖아요.
예, 요런 것들. 요런 것들이 다 변화가 생겼나요? 네. 예, 그게 중요해요. 다 변화가 생겨야 돼요, 이런 것들. 그죠? 봐요, 여기. 그죠? 왜 변화가 생겼나요? 이것도 역시 보이는 데까지 그리다 보면 변화가 생겨요. 보이는 데까지. 관찰이죠, 그죠? 이렇게 크게 묶어준다 해서 밑에 있는 것들이 없어지지 않죠, 그죠? 예. 끝까지 그리면 돼요. 예. 하나가 돼야 되죠. 같이 넘어가야 되죠, 그죠? 이제 여기서는 드로잉 붓질 해서 마무리. 옷이니까 드로잉 붓질을 많이 하지 않아도 되고 중요한 주름 부분에만 좀 더 드로잉 붓질해서 묘사해 주세요. 드로잉 붓질은 자 요렇게 개주세요. 요렇게 물을 빼서요. 이렇게 힘 조절을 해서 되게 연하기도 하고요. 반복적으로 칠하면 진해지기도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물을 뺀 상태이기 때문에 한 곳을 계속 집중적으로 여러 번 반복해서 칠해도 일어나지 않거든요. 네. 이것도 역시 지금 한 붓으로 계속 그리고 있죠. 여기 보면 무릎의 모양을 만들고 있죠. 네, 어제 얘기한 대로 무릎을 이제 앉아있을 때 양쪽에서 생기는 요 주름이 결국은 와서 여기 무릎을 만들어야 돼요. 다리를 접었으니까 당연히 양쪽에 주름이 생길 것이고 결국은 그 생기는 주름의 가운데에는 무릎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여기 예. 그 모양의 무릎의 모양을 찾으려고 하면 여기 무릎이 보여요. 그죠? 예. 드로잉 붓질을 한 부분과 안 한 부분의 차이를 느낄 수 있겠죠. 그림이 훨씬 더 조여지고 있죠, 그죠? 이쪽 다리도 마저 드로잉 붓질 하고 마칠게요. 자, 요렇게 이제 붓이 한 가닥 한 가닥 다 느껴지잖아요. 붓을 눕히니까요. 그러니까 붓이 닳아서 붓이 닳는다는 거는 털이 빠지는 거거든요. 털이 빠지면 이게 촘촘하지가 않고 느슨하겠죠. 그러면 이제 그 밀도가 촘촘하게 나오지 않으니까 좀 거칠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무슨 빨리빨리 사야 돼요. 알았죠? 예, 여기 보면은 붓끝이 많이 마모가 돼서 붓끝이 죽어 있는데도 계속 그 붓을 쓰면 그림이 훨씬 디테일이 떨어지죠. 붓은 아끼지 말고 붓은 자주 사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방향을 이렇게 돌려가지고 한쪽 방향으로만 가지 말고 이 결의 방향대로 돌려서 같이 가줘야 돼요. 요렇게도 가지고 또 요렇게도 가주면 좋겠죠, 그죠? 요렇게도 가지고, 그죠? 요렇게도 가지고 크게 요렇게도 가주면 좋겠죠. 여기도 무릎 모양이 보이죠? 네. 옷은 옷 자체의 뭐 재질감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옷 안에 있는 인체 구조를 대변해 준다는 게 더 중요하죠. 그래서 옷을 너무 많이 밀도를 낼 필요는 없고 몸의 동작이 옷으로 하여금 느껴지게 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해요. 지금 의자에 앉아 있는 포즈니까 당연히 무릎이 튀어나오고, 그죠? 이 수직 구조, 그거를 만들어주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럼 이 무릎에는 무릎의 형태가 좀 부각이 되겠죠. 당겨주니까 주름이 지지 않죠. 그럼 무릎이 당연히 있겠죠. 근데 애들이 이제 옷을 그리다가 옷주름에 현혹돼가지고 옷주름만 계속 그리고 있고 안에 있는 구조를 인식을 안 하면 당연히 옷 그리는 의미가 사라지는 거죠. 선생님이 지금 이제 그림 그리면서 설명하는 이 모든 것들은 사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다 해야 되는 기본기예요. 알면 더 좋고 뭐 그런 게 아니라 기본기예요, 기본기. 이제 드로잉붓질이 어떻게 하는지 이해됐죠? 물붓으로 만들어준 큰 덩어리를 더욱 연결해서 섬세하게 디테일하게 만드는 거죠. 네, 그리고 하는 방법은 영상으로 봤으니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100번 듣는 것보다 한번 보는 게 낫죠. 이렇게 보지 않고 말로 들어서는 모를 거예요, 그죠? 여기는 여기에 비해서는 뒤죠. 이게 같은 선상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좀 너무 섬세하게 묘사하기보다는 약간 비오듯이 수직 수평 위주로 이렇게 조금 늘려주면서 좀 초점을 약간 흔들어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그려주시면 좋겠죠. 하이트는 좀 늘려줘야겠죠. 이렇게 대비를 없애고 대비를 줄이고. 대비를 줄이니까 여기가 들어오죠, 눈에. 붓을 돌리는 건 수채화할 때나 소매화할 때나 드로잉붓질할 때나 물붓할 때나 똑같아요.